이중섭 박수근 두 화백의 그림이 위작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전문가들의 주관적 견해인 안목 감정보다 과학적인 분석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2심 법원에서 의뢰해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보면 그림이 그려진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산화 티탄 피복 음모가 해당 그림에서 나오지 않았고 따라서 위작이라는 판단을 할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와는 반대로 산화 티탄 피복 음모가 높은 확률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현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정까지 간 이중섭 박수근 위작 논란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위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술품의 진위 여부는 안목감정, 과학감정, 자료감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안목감정은 해당 작가의 그림을 오래 접해본 전문가가 직관으로 위작 여부를 가르는 것. 하지만 안목감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과학감정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작 사건 재판에서 과학감정의 핵심은 산화 티탄 피복 음모의 존재와 그림에 기재된 서명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감 성분인 산화 티탄 피복 음모와 관련해 이중섭 박수근의 생전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물감이 칠해져 있는 그림도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 측 증거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 요지에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중섭은 제외하고 박수근의 그림에 대해 산화티타늄의 주성분인 티타늄과 음모의 주성분인 규소가 동시에 검출된다면 높은 확률로 산화티탄 피복 음모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추정된다. 이 말은 곧 산화티탄 피복 음모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추정으로 결론에 도달한 이런 식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1987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여야 한다며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일단 그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법관은 자유로이 심증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로서 유죄 입증의 증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추정하는 정도 가지고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2심 재판부의 이런 추정 또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선택적으로 인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국과수는 2012년 법원의 의뢰를 받아 위작 논란이 된 이중섭 박수근 그림 17점에 대해 산화티타늄과 음모 성분이 검출되는지 분석합니다. 1차로 X선 형광기 분석에서는 7점에서 산화티타늄의 성분인 티타늄과 음모의 주성분인 규소가 검출됩니다. 그리고 X선 회절기 분석을 통한 2차 감정에서는 다시 산화티타늄이 검출된 동일 부위에서 음모도 검출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음모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동일 부위에서 두 성분이 동시에 나오지 않으면 산화티탄 피복 음모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특히 국과수는 재판부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에서 산화티타늄이 피복된 음모와 산화티타늄과 음모의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산화티탄 피복 음모의 확인 시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국과수의 감정 결과로도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심 재판부는 국과수의 2차 감정 결과는 빼고 1차 감정 결과만 인용해 산화티탄 피복 음모가 높은 확률로 존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국과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증거의 방법으로 추정된다가 아니라 재판부가 그렇게 추정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과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 그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취재진은 당시 2심 재판장에게 왜 그런 추정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공보 담당 판사가 대신 답했습니다. 부장님한테 메일 보내고 다 말씀도 드렸는데요. 판결문 외에는 할 말 없다. 또 메일이 답장이 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떤 추정 과정을 거쳤는지에 관해서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있고 예.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5년 국과수의 필적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위조 의혹을 받는 그림들에 있는 서명이 진품과 비교했을 때 같은 필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객관적인 단정은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같은 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만 판결문에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위작 여부 판결을 위해 전문가들의 안목감정에 기댔습니다.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의 의뢰 요청으로 전문가 감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16명입니다. 채색의 붓질이 이중섭다운 맛이 없고 졸렬하다. 이중섭의 작품으로 볼 수 없음. 이중섭의 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박승훈의 그림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박수근의 질감, 선액 등이 전혀 아님. 작품 어느 곳에서도 박수근 화백의 특성을 발견할 수 없음. 16명의 감정단은 평론가와 교수가 9명, 화가 4명, 화랑 대표가 3명입니다. 하지만 유명 작가라 하더라도 B급, C급 습작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항상 A급 작품을 완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요 이중섭과 박수근 문제에서 한 화가가 기능인처럼 아주 화려한 어떤 완벽한 작품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것을 위한 어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습작들, 그러니까 실수도 있고 인간적인 면도 있고 수정도 한 그런 작품들을 사람들이 보통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술품 감정학 분야 권위자인 한 미술평론가는 작품의 진위를 얘기할 권한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위를 얘기하려면 A부터 Z까지 연구한 사람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논의가 네.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A부터 Z라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한 매력, 네. 또 작품에 대한 전문, 네. 안목이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과거 경력, 과거 경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그림들이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진품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3년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작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